안녕하십니까. 이불 김쌤입니다. 단기 특강 독해 12강 언어 예술 문화 편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번에 들어갈 부분은 베이직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1번까지만 들어갑니다. 지금 그 학원에 학생의 생략. 시험 범위가 베이직 테스트하고 1번까지 우선 들어가는 걸로 확인되기 때문에 베이직 테스트하고 액츄얼 테스트 1번까지 강의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요 내용은 뭐냐면 그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그 영화가 사실은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소설이 만들어졌을 때와 그리고 실제로 그 영화가 제작됐을 때의 시기가 달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영화를 이 소설을 각색을 했을 때 이때의 시기에 반영을 할수 있도록 배경이나 어떤 주인공들을 약간 좀 바꿨다. 그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좀더 이해를 더할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되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포칼립스 나우는 영화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동격 되겠죠. 자, 여기서 끊고 프로듀스 PP 만들어진 그리고 PP 감독된 누구에 의해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에 의해서 대부라는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그죠? 자, 이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에 의해서 제작되고 감독되어진 영화인 아포칼립스 나우는 주어. 자, 개인 얻었다. 뭐를 얻었다? 광범위한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and for good reason 거기에는 좋은 이유가 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글의 주제가 어떻게 돼? 아포칼립스 나우의 광범위한 인기의 이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영화는 is adaptation 각색이다. 각색. 누구의 조셉 코드레드의 소설인 Heart of Darkness의 각색이다. 자, which is sad에서 여기에서 which는 앞에 있는 the heart of darkness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sad은 여기서 무대로 하다 무엇을 무대로 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콩고야. 시기는 19세기 말입니다. 소설에서는. 그런데 unlike 뭐뭐와는 달리 뭐뭐와는 달리 원래 원작이라고 할게요. 원작과는 달리 아포칼립스 나우는 배경을 한다. 어디를 배경으로 한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한다. 자, 언제? 시간은 during 뭐뭐 동안 베트남전 동안 되겠죠. 시기와 배경이 바뀌지. The setting 그 무대와 시기 그리고 대화, 그리고 다른 사건적 세부적인 내용들이 여기 다 주어 바뀐다 이거죠. 자, 여기에 지금 수동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누가 바꿨어? 그렇지. 사람이 바꿨잖아요. 각색하는 사람이. 그지? 그러니까 수동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근본적인 이야기와 아포칼립스 나우의 주제는 똑같다 이거요. All same 같다. The same as에서 뭐뭐와 같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와 같다? Those인데 여기서 Those는 뭐야? Narrative and themes 되겠지. 그래서 더 Narrative and themes.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Heart of Darkness의 이야기와 그리고 주제와 똑같다. 되겠습니까? 그 배경과 시기만
바뀜 이거잖아요. 그지? 이렇게 시기와 배경을 바꾼 것이 아포칼립소 나우의 인기 비결이었다. 되겠니? 자, both 이둘다뭐 했다? describe 묘사를 한다. 물리적 여행을. 자, 그러면서 reflecting 반영하는 원래는 뭘까? and reflect 이렇게 되겠지. 분사구문으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반영을 한다 이거야. 뭐를? Central characters, mentor, and spiritual journey라고 이 주인공이네. 주인공의 정신적, 영적인 여정을 반영을 했다. 또다시 and reflect를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준 거고, 주인공의 정신적, 이게 두번 들어갔네. 미안. 자, 오드를 치면서 두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없애고, 자, down a river 이라고 했네. 강 아래로 이제 여행을 해 가는. 그래서 뭐를 하게 되냐면, to confront the range Crute character 해서 Crute 주인공을 만난다. 자, confront는 만나다. 어디로 여행을 가냐면 강 아래로 가는 거예요. 강 아래로 가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결국 뭐뭐 하다 요런 개념으로 이제 결과 투부 정사의 결과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더 편하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마주치냐면 제정신이 아닌 deranged 제정신이 아닌 크루츠 이 족을 만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이뭐뭐 인간을 만난다. 자, 아니면은 그렇지 족을 만난다. 근데 얘가 이제 뭐를 상징을 하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접속사다기 그렇죠. 대명사. 남자일 것 같아. 그래서 he. 자, represent. 이게 이제 대표하다, 상징하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를 상징을 한다? 문명의 최악의 면들을 상징을 한다 되겠죠. 그래서 얘가 여행을 하다가 크루츠 족 인간을 딱 만나. 얘가 의미하는 게 문명의 최악의 면들을 의미한다 이거 되겠죠. 자, by giving apocalypse now a setting이라고 했네. 여기에서 by ing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give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확인을 해놔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누구 누구에게 뭐뭐를 이렇게 되는 거고, 세팅은 여기서는 무대 배경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끊고 다시 주격 관계대명사. 자, 얘는 and it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 무대는, 자, 요게 중요하다. 단어 contemporary 동시대의 라는 뜻입니다. 동시대의. 그러니까 아까 시대와 배경을 바꿨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 무엇과의 동시대냐면 at the time of 뭐뭐 할 시기에 뭐할 시기에
Its release 이게 이제 발매 이런 거죠. 영화가 발매되거나 아니면 영화가 상영 될 시기에 동시대였던 무대를 아포칼립스 나우에게 by ing 뭐 함으로써 줌으로써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되겠지? 그럼 이제 그 효과가 뭐냐? 그 효과가 더 중요하겠죠. 관객들이 뭐할수 있었다? be able to 동사원형 또 be able to 동사원형 요렇게 잡으셔야 되겠고 identify with는 뭐 하냐면 뭐 뭐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다. 되겠죠? be able to는 뭐뭐할수 있었다. could하고 똑같은 거지. 경험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주제들에 대해서, 그 영화의 주제들에 대해서 more easily, 보다 더 쉽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되겠습니까? 뭐보다는 than을 적어서 비교급. 그들이, 자, more 여기 있으니까 than they would have. 요거 가정법 과거 완료로 들어가는데, 자,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잖아. 아포칼립스 나우가 상영된 게 과거의 특정 시점이죠. 그리고 아포칼립스 나우는 실제는 배경과 시대를 바꿨죠. 맞죠? 실제로 배경과 시대를 바꿨는데 이것은 과거의 사실이잖아. 근데 만약에 바꾸지 않았더라면 이거지. 바꾸지 않았더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꾸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하는 건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건 아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것이다. 되겠니? 그래서 뒤에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이 나오잖아. if had been이 나오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자.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have pp입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에 PP가 없어요. 생략된 거지 뭐. 여기에 would have, 뒤에는 실제로 할 수가 있었던이라고 해야 되니까 been able to 그 다음에 experience 쭉쭉쭉 어디까지 themes까지 가면 되겠죠. themes 되겠니? 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영화가 자 literal adaptation 즉 요거는 이제 문학 이럽니다.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아 요거지 요거지. 자 literal 그러면 글자 그대로야.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의 각색 그 그대로 옮겨 썼더라면. 소설에 글자 그대로를 각색을 했더라면 대중들이 경험을 하고 동질감을 느꼈었을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주제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고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바로 아포칼립스 나우가 인기가 있었던 비결이다 이거죠. 됐지? 오케이. 다 쉬운데? 자, 액추얼 테스트 1번 가겠습니다. 자, 액추얼 테스트 1번은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볼때 또는 드라마를 볼때 음악이 빠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공포 영화가 빠지는데 공포스러운 음악이 빠져 있고
또 로맨틱한 영화를 보는데 로맨틱한 음악이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마음에 확 와닿는 게 떨어지겠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첫 번째 줄에서 글의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딱 하죠. 약간 조금 확 들어오지는 않는데. 잘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그 얘기다. 음악은 이렇게 끊어야 돼. 증가된 차원들을 증가된 차원을 가지고 온다 또는 가져다 준다. 누구에게? To bring A to B. 영화에. 됐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증가된 차원은 뭘까? 요게 조금 헷갈리니까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빈칸으로 시험 문제 주실 수 있겠다. 그지? 자, it helps. 여기서 it은 음악이야, 음악. 음악은 도와준다. 뭐 하는 것을 help to 부정사. 자, help 다음에 to 부정사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되고. 그치? 자, 우리의 경험을 carry along 되겠네. carry along. 함께 실어다 주는데 도움을 준다. 자, 경험을 실어다 준다는 얘기는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가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겠지. 그 다음에 encouraging. 이것도 마찬가지. and encourage. this.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뭐를 해주는 거다? 격려를 해준다. 자, 이게 이제 펼침이지, 펼침. 뭐를 펼치느냐? 역동적인 소재, 이야기거리, 이런 거겠죠? 이야기거리.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이야기거리가 펼쳐지는 것을 도와준다. 또는 자극한다, 촉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되겠나? 자, 대부분의 영화에서 음악은 be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데 사용되다. be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데 사용되다. 얘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be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된다. 맞죠? 그래서 음악은 intensify 강화시키는데 사용이 된다. 듣나? 뭐를 끊고 시각적 이미지의 인상을 강화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포 영화를 보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칼을 들고 주인공을 죽이로 뒤에서 슬슬슬슬 다가가고 있다. 그때 음악이 으스스한 거, 서스펜스한 음악이 나온다. 그러면 그 시각적 이미지의 인상을 더욱더 강화시키잖아요. 맞죠? 자, 뭐 함으로써 by ing 또 나왔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또는 사례라고 할까? illustration. 자, 이 똑같은 생각에 비슷한 사례를 제공을 함으로써 자, 요것도 말이 조금 어려운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인공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치자. 그런데 뒤에서 살인자가 칼을 딱 들고 막 다가오고 있어. 맞죠? 그럼 이러한 이미지의 인상에서 자, 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비슷한 상황 사례 즉, 음악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무언가 죽일 듯한 그와 같은 비슷한 사례를 제공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됐나?
되겠지? 자, referring to 뭐뭐를 언급하면서, 자, 얘는 뭔데? As Aristotle, he referred to 요거를 분사구문으로 만든 겁니다. 땅땅 날리고 referring으로 고친 거지. 자, refer to는요, 구동사다. refer to는, 아이고, 동사 원형이 아니다. 무엇을 무엇을 언급하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무엇을. 그럼 무엇을 언급했냐면, 자, refer to는 무엇을 언급하다. 자, refer to는 무엇을 언급하다. 이렇게 돼서 구동사로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뒤에서 목적을 찾지 말고 요렇게 한 개로 보셔야 되겠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극을 언급을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을 했다. 됐죠? 자, 뭐를 접속사 데디아를 음악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무엇을 감정적 경험을 뭐와 같은 like 뭐뭐와 같은 자, those는 여기서 뭘까? 그렇지? 감정적 경험이야. 그래서 emotional 그렇죠? experiences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자, 실제 상황 아래에서 evoke는 유발된, 왜냐면 evoke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고. 유발시키다, 발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로 가서, 유발된 감정들, 즉, 감정적 경험과 같은 감정적 경험들을 만들어낸다. 무엇이? 음악이. 그렇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어. 이거야. 자, 근데 선생님, 여기에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과거인데, 여기는 왜 현재인가요? 시제가 안 맞죠? 이유는 뒤에 있는 이 데디아는 일반적 사실이기 때문에 일반적 사실은 현재 시제로 주로 쓴다. 그겁니다. 되겠지? 자, 영화에서 음악은 향상시켜준다. 여기에서 대열은 뭐야? 영화의입니다. 그냥 movies 이렇게 되는 거지. 영화의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뭐 할? To draw us into an action. 우리를 이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끌다 어디로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영화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러므로 enable 동사 e enables enhances 이렇게 병렬 구조. 우리를 뭐 하도록 한다? identify with 아까도 나왔었지. 동질감을 느끼다. 우리로 하여금 주인공들과 동질감을 느끼도록 한다. More than, 뭐 이상으로 연기죠. 연기만이 can do. 여기서 do는 무엇을 의미하는데? enable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be 이렇게 고치면 안 된다. 그래서 can enable us to identify with characters. 이거를 뒤에 원래 적어야 되는데 생략을 한 거야. 그래서 연기가 할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인공들과 동질감을 느끼도록 우리로 하여금 할수 있게 해준다. 됐니?
자,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가능케 하다. 가능하게 하다. 뭐 요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오 형식이다. 자, when we choose certain films, 우리가 어떤 영화를 선택을 할 때, 이 음악의 이와 같은 성격이, 자, assimilate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되는 이라 뜻이야. 그러니까 동화되는 메시지의 이와 같은 우리의 과정을 지지 또는 도움을 준다. 이 메시지는 주격 관계대명사. 자, guide us, 우리를 이끈다. 어디로? Our healing and personal growth. 우리의 치유, 영화를 보면서 치유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성장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동화시키는 메시지의 과정을 도와준다. 되겠죠? 한마디로, 음악이 영화에서 하는 역할, 칼, 이것이 글의 필수적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됐나?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두 개의 지문을 좀 꼼꼼히 봤습니다. 내용 정리 잘 하시고요. 항상 강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습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본인의 것으로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이풀 김쌤이었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